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거로 그래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 다 읽고 뭐 제 뭐 하던 거 좀 읽고. 근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깨닫거든요. 아니면 이게 안 맞다 그런 거 떠나거나. 그러니까 병신이었죠. 유튜브니까 괜찮죠? 옆에도. 여러분. 피터 K님. 피터 K라고 그냥 부르면 되죠? 네. 피터 K님. 네, 네. 피터 K님으로 더 유명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감기는 제가 걸렸는데 마스크는 피터 K님이 쓰고 계시는. 아,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 알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아, 나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아, 아닙니다. 아, 사실 이대호 기자님께서 네. 기자님이라 해야 되나요? 이제 대표님으로 불러야 되나요? 그냥 야라고 하셨어요. 그 뭐 대부분 이제 편집장이라고. 예, 네, 이대호 편집장님께서 이제 몇 번 요청을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한사코 거 이제 좀 거절을 했죠. 네. 죄송스럽게도. 예, 네, 네. 그랬는데 또 선지장님도 여기 나오시고 저희 또 절친이시고 그래서 한 번은 나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간 적은 몇 번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번에 보니까 아니, 그럼요. 네, 숙향님도 그렇게 그쵸, 나오셨더라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네. 좀 부득이하게 쓰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피터 케이님의 필명이 얼추 그 유추는 되는데 네.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 사실 뭐 필명은 여러 가지 좀 썼던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그게 큰 의미도 없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피터 린치 책을 읽었어요. 사실 그 책을 이렇게 접한 지는 꽤 오래됐었는데 그때는 네. 그냥 사기만 하고 뭐 어디에 처박아 놨었는데 15년도인가 14년도에 이제 그 책을 사면서 제가 크게 뭔가 좀 세게 얻어맞은 느낌 그러면서 좀 많이 인생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피터 린치님의 이제 발끝이라도 좀 쫓아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피터 형님의 피터를 제가 이름으로 쓰고 제 성이 이제 김씨니까 K라고 해서 피터 K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어감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워런 버핏보다 더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렇죠. 투자의 대가가 아마 피터 린치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런 뭐 영상이랄지 뭐 한참 오래된 영상이지만 거기서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뼈 때리는 말들 네 그런 걸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아하시죠. 형님도 뼈 때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 거의 뭐 본 콜렉터죠 제가. 보니까 쓴 소리 되게 많이 하세요. 아, 네, 네. 뭐 제가 뭐 잘난 건 아닌데 네. 제가 워낙 이제 주식 투자를 2004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20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이제 바보 생활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거의 매해 잃었거든요. 거의 2014 뭐 그렇죠. 2010 정확히 이제 2013년까지. 그렇게 매 손실 심지어 뭐 코스피가 뭐 천에서 2천 갈 때도 손실 날 정도로 이제 바보 네네네 그래서 한 해도 이익 난 해가 없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주린이 시절 10년 그렇죠. 이제 10년 동안 거의 뭐 그랬죠. 난 양반이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배우셨던 배웠다기보다는 혼자 이제 독학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제가 2004년도에 주식을 시작을 했고 그때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 뭐 회사를
첫 번째 회사를 나오고 나서 백수 생활 한 7개월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초단타 매매, 차트 매매. 아 백수 시절에. 네네. 시간이 많으니까. 퇴직금 받은 걸로. 그리고 뭐 마통 그때 제일은행에서 마통 1,000만 원 뚫은 걸로 해서 한 1,500 가지고 단타 치다가 다 녹아내리고. 몇 년도에 그게? 그게 2004년 한 여름 때였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첫 직장 나오셔서 잠깐 백수일 때. 네네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노량진에서 그때 원룸 살았거든요. 네. 노량진 원룸 살 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계좌가 완전히 흘러내렸고 결국엔 취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을 그게 이제 두 번째 직장 이제 마지막 직장이긴 했는데 네. 이제 조그만 저축은행을 좀 다녔어요 제가. 네. 이제 옛날 말로 치면은 뭐 신용금고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직원이 한 22명 지점 하나 뭐 그 정도 작은 이제 저축은행인데 거기 다니면서 저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네. 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했지만 거기서도 계속 말아먹고 이제 중간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리만 아, 2008년에 네 사태도 있었고 뭐 그렉시트도 있었고 뭐 미국 신용 강등도 있었고 아 그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상당히 정말 아니 근데 아무리 주린이라고 해도 거의 2004년부터 지금 뭐 미국의 신용등 강등 이야기하실 때면 2011년인데 거의 한 7, 8년 동안을 못 보셨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그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래서 그때 어떤 투자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아, 기록도 아. 없고 지금은 제가 매매한 거를 다 기록을 하거든요. 아. 투자 아이디랄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종목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차트 보고 샀으니까 종목에 대한 기억이 없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아. 다행히 상장 폐지는 안 맞아봤어요. 그때 태어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사고 빨리 팔았으니까. 그렇죠. 상장 폐지 맞을 시간이 없던 거죠. 응. 금방 팔고 금방 먹고 금방 빠지고 하니까. 아. 네. 거의 그럼 그냥 내동 매매만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뭐 뉴스 나온 때 사고. 근데 아.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한국 시장의 그 가장 병폐인 세론. 예. 그거를 계속 두들겨 맞았던 거죠. 뉴스에 팔아라. 세론 더 뉴스. 네. 전 뉴스에 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계좌가 내고 녹아내리고 거의 한 10년 동안 한 1억 정도 잃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1억이요? 네. 그러니까 벌어서 계좌 채워놓고 잃고 네. 벌어서 계좌 채워놓고 또 투자해서 잃고 네. 받은 뭐 월급은 그나마 따로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마통이 그래도 나름 좀 됐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그렇죠. 그때 저축은행 다니시니까. 네. 그래서 한 7천만 원까지는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로 그래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 다 잃고 뭐 제 모아둔 돈 좀 잃고 와 신기하다. 근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깨닫거든요. 아니면 이게 안 맞다 그러면서 떠나거나 어, 형님 올해도 걸렸네. 그러니까 병신이었죠. 유튜브니까 괜찮죠. 역해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네. 뭐.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왜냐면 가끔 이제 Y스트리 댓글에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다른 채널들 보고 뭐 차트 보고 리딩방도 따라다니다가 결국 안 돼서 어떻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YSTV 와서 영상 몇 개를 봤는데 감명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마켓 시장의 원리,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마켓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책 콘텐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YSTV 와서 깨달으신 분들도 계셔서 아 그래도 아 내가 진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칭찬을 아무도 안 해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제가 사실 뭐 뼈 때릴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라떼는 말이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한 40 중반이니까 뭐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선배도 많으실 테지만은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참 좋은 여건이에요, 사실. 정말로. 저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HTS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가지고 PC로만 했죠. PC로만 했으니까 PC를 켜지 않거나 아니면 일할 때는 거의 못 보는 거죠. 아,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다들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할 수 있고 유튜브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저 때는 아마 다트 시스템도 아마 그때 개발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그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 모르는 거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후기나 뭐 그런 거를 다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그쵸. 다 나오잖아요. 다만 그걸 잘 안 할 뿐. 근데 저는 아직도 아, 유튜브가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2013년까지는 거의 매해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한 2015년도인가 그때부터는 피터 린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러니까 14년도에 네. 제가 신문을 하나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예. 신문상에 그 이영애 씨가 탤런트 네네네. 이영애 씨가 드라마 복귀를 대장금 이후에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아. 거의 한 10년 만에 컴백한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야 이거를 관련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드라마 관련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혜지가 뭘까? 예, 오뎅백 가면서 되게 고민을 했다가 이제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제 IMBC라는 회사. 아. 왜냐하면 대장금이 MBC에서 했으니까. 네. 그래 이걸 한번 사볼까? 네. 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주가도 많이 안 올랐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좀 사봤죠. 좀 사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드라마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신문이나 그런 뉴스 기사를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이영애 씨 언제 컴백하는지. 네.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스크랩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이제 개인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나 이영애 씨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연예계 뉴스를 거기 다 포딩을 해놨어요. 저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신문을 오려서 했듯이 네, 스크랩. 네, 제 개인 카페에다 지금도 그 카페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자료용으로. 근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신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문 읽는 게 자체가.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IMBC가 또 올랐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한번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서 괜찮은 뉴스가 나오면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수혜지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라고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7개 정도 신문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주린이 시절에 뉴스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HTS상에 네. 나온 뉴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뉴스 이거 호재 아니냐? 이렇게 그때 바로. 네, 충동 구매라고. 충동 구매. 네. 근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회 그런 거는 한번 뉴스를 보고 아 이거 관련된 회사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거 좀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뭐 처음에 그래서 거의 테마주 위주였고 주로 이제 제가 뭐 엔터주나 드라마 뭐 이런 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회사들을 좀 많이 뉴스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처음으로 좀 벌어본 게 IMBC 사례였던 거고. 그쵸, 뉴스만 보고 판단을 근데 그거는 좀 테마성이라서 진짜 내 어떻게 보면 행운처럼 본 거고 또 먹고 또 그때 습성 벌어지 못하고 또 한 15%인가 났나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많이 올라니까 또 던졌어요 또 이렇게 네. 뭐 그런 케이스였죠.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막 스크랩도 해보고 나름의 좀 분석을 해보고 그게 돈이 벌리는 게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서 그때부터 좀 달라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신문을 스크랩을 하면서 제 카페에 올리면서 한번 관련 회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걸 한번 쭉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걸 한번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수익률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실제 예. 사진 않고. 네. 그랬는데 제 계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수익률이. 아, 그러면은 내가 한번 분석을 해서 이걸 한번 계속 갈아타보자. 네. 그러면서 제가 분석한 거를 어설프었지만 제가 분석한 거를 제가 분석하고 제가 추천하고 제가 한번 내가 한번 사보자. 아 혼자. 네. 혼자 리딩하고 혼자 리드도 당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과 내 종목이 일치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 공부한답시고 해서 이제 뭐 피터 린치 형님 책도 사고 가치 투자 책도 사보고 그때 이제 가치 투자 연구소라는 것도 들어가 보고 아, 네. 그러면서 카페. 예 그러면서 이제 남산 형님 글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주옥 같은 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투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단순하게 그냥 차트 매매나 아니면 내동 매매 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을 좀 분석을 하고 기업 가치에 기반을 해서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10년 만에 깨달았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회사 퇴사하신 게 몇 년도였던 거예요? 퇴사는 17년도 했죠. 그게 그러면 그때 경제적 자유가 달성돼서 퇴사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회사를 어느 정도 그래도 15년도와 16년도에 이렇게 계좌가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번 돈으로 해서 결혼도 한 상태였고 또 이제 집도 이제 와이프가 돈이 많아서 조금 있었는데. 아, 결혼 잘하셨구나. 구리에 이제 조그만 이제 네, 집 하나 사가지고 네. 대출 없이 샀는데 그게 이제 뭐 집은 됐고 그때 아마 여의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량도 많이 늘었고 이제 계좌도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15년도에 그때 아마 한 52% 정도. 와. 16년도에 한 70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와,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좀 두 회 정도 이상 수익이 나니까 뭔가 이제 제대로 잡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어설펐지만. 그런데 네. 17년도에 이제 회사 파견 근무가 끝나고 나서 회사를 복귀하게 됐는데 와보니까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2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제 자리도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이제 또 그 사이에 너무 회사도 많이 변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 위에 제 위에 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승진할 기회나 아니면 제 경쟁력 자체가 그 2년 사이에 많이 이제 도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도 제가 원치 않은 부서도 가게 됐고 스트레스 꽤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꽤 많이 받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1월에 복귀했는데 4월에 눈이 이제 망막박리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이제 4월에 이제 제가 갑자기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회사를 과연 다녀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때 이제 팟캐스트를 막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선장님이랑. 그래서 실력이 어설펐는데 그때 시작을 했는데 한번 한번 좀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좀 약간은 좀 막무가내로 뛰어든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고 뭐고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제 이제 몸뚱아리랑 그 제 자본 들고 그냥 전업 투자 길을 바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남산형님 사무실. 네. 그때 자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남산형님 사무실 그 자리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갔다는. 그러면 그때 전업 투자 한다고 하면서 이제 들고 시작했던 자금을 여쭤봐도 돼요? 그때는 한 5억 정도. 5억. 네. 네. 근데 그것도 한 15, 16년에 모아서. 그렇죠. 그때 이제 50% 뭐 한 70% 났으니까 예. 예, 그 정도 5 정도 좀 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와이프도 한 5천만 원 빌려주고 아직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그 사무실 들어가서 뭐를 좀 어떻게 많이 배우셨어요? 아니면 뭐가 좀 다르던가요? 어차피 투자는 혼자 하는 거고요. 가서 처음에 저도 이제 적응을 처음에는 이제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사무실에 계셨던 형님들이 워낙 또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많았고 투자 금액 자체도 워낙 저랑 이제 시드가 뭐 큰 차이가 났으니까. 네. 근데 그 형님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해도 투자 금액 자체가 이제 높으니까 크니까 좀 뭐 기대 수익률이 뭐 한 10에서 뭐 20%만 돼도 큰 돈이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이제 탐방 다니고 스터디 열심히 하고 매일 똑같이 신문과 리포트를 읽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리고 선직장님이랑 같이 그때 아마 거의 둘이서 미친 듯이 정말 거의 뭐 연애하듯이 맨날 통화하고 그랬죠. 그때도 선진장님 저도 그랬지만 선진장님도 상당히 좀 실력이 둘 다 좀 변변치는 않아서 근데 선진장님은 이제 사람이 워낙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거를 캐와요. 그럼 가지고 오면은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이건 대박인데요. 하면은 큰 수익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제 궁합이 맞았구나. 아 엄청났죠. 그래서 17년도에 제가 한 수익률 한 100% 넘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첫 해. 아, 그래요? 전업 시작한 첫 해? 네, 특히 겨울에 아마 선임장님이랑 같이 투자한 종목 반도체, 그때 반도체 빅사이클 거의
끝물 정도? 근데 한참 달아올 때 그때가 때라서. 거의 삼성전자만 내달리던 시절 막 그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반도체 장비 회사로 둘이 좀 수익을 많이 봤죠. 그러면서 첫해 좀 잘 되니까 다행히 제가 좀 전업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와.